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는 언제나 감성 충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로 북적이죠. 대학로의 한 공연장. 이른 아침부터 공연팀이 짐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젊은 관객들의 대상으로 실험적인 공연을 주로 하시고요. 근데 거기에 저희 악당광칠이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초대해 주셔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악당광칠은 퓨전 국악 그룹입니다. 연주자들은 서둘러 자신의 악기를 정돈하고 조율하느라 바쁩니다. 익숙한 듯 낯선 전통 악기들인데요. 전통 악기는 날씨와 습도에 예민해진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이게 가위금이 또 우주실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줄이 끊어져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작업이 지금. 이른 시간이어서일까요? 멤버들에게 피곤함이 엿보입니다. 어제 잠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저 어제 1시간 잤어요, 1시간. 공연은 어제도 하신 거예요? 네, 어제 전주에서 했어요. 네. 와, 그럼 전주 공연하시고 지금 서울로 또 올라오신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올라오니까 한 새벽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서 마무리하고. 악단 광칠은 2015년에 결성된 그룹입니다. 퓨전 국악이라는 장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작! 정재현 감독님! 열성 팬들도 꽤 많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다 있는데 오늘은 좀 촉박해가지고 시간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사다 주셔가지고 공연 직전에 조금 기미를 채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 대회 대기실 바로 밖에서 그 물건 전달식 이렇게 하듯이 소시지도 주신 적도 있고 공연 끝나고 막 초콜릿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말로 편지 써서 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믿기지 않기는 해요, 약간. 왜요? 진짜 우리 건가? 이게 점점 확대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돼서 뭐 예를 들면 뭐 K-POP이 이뤄낸 어떤 성과들을 뭐 여기 저희들이라고 못 이뤄낼 건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악단 광칠의 모든 멤버는 국악기와 판소리를 전공한 이들입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강렬하고 유쾌한 사운드를 선보이고 있죠. 하지만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기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악단광칠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컨셉들은, 그러니까 시각적인 컨셉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문화적인 컨셉들은 여지껏 저희가 했던 것하고는 다소 결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를 알려야 되니까 아무도 저희를 섭외를 해주시지 않으니까 길거리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이 이렇게 관객이 흘러가죠. 흘러가고 저희를 이렇게 딱 지켜보는 관객들이 많지는 않고.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작은 반응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아, 약간의 희망이 있겠다. 악단 광칠의 진가가 발휘된 곳은 해외 무대였습니다. K-POP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대중가요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전통 문화를 접목한 악단 광칠의 음악은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죠. 현재 악단 광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락 페스티벌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을 비롯해 각국의 음악 축제에 초대되며 그야말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관객들이
저희 공연에 오롯이 집중을 하고 그런 큰 환호와 반응을 규모가 크니까 그런 걸 처음 또 들어봤어서 저희 중에 어떤 연주자는 공연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만큼 꿈의 무대 같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는 악단 광치를 기다리는 팬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NCT 콘서트 갔어요. 근데 오늘 더 흥이 난 것 같아요. 어제 되게 얌전하게 6시간 네. 봤는데요. 6시간. 오늘 1시간 안에 스트레스 다 풀고 지금 상황도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팬들은 악단 광치의 어떤 매력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 오늘 그 이제 공연을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것이 뭐냐면 랩은 이제 한국이 먼저 랩이 생긴 것 같다는 이제 생각 들었으면 한국의 판소리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이제 아트들이 랩이 원천이 이제 한국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Honestly, it's kind of like the full package that comes with it. I like to see the dances as well as like the outfits come together and along with the music. I think all of it together is really cool. 세계 최고의 공연 예술 무대로 손꼽히는 뉴욕 링컨 센터. 지난 7월 이곳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중 유일한 유료 공연으로 미국인들의 주목을 받은 작품이 있었죠. 전통 의상을 입은 수십 명의 무용수들이 절도 있는 몸짓을 선보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인 종묘 제례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일무입니다. 사흘 동안 1,800석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 무용의 감각으로 표현해낸 이 작품에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첫날은 조금 뭉클했습니다. 제일 첫날 저는 이제 극장 로비에서 관객들 진입하는 걸 봤어요. 거의 한 70% 가까이 외국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또 이제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 치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 리액션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커서 깜짝 놀랐었어요. 예. 전통의 독특함과 그 전통이 현대화하는 과정에서의 진화에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한 사람의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절도 있는 군무를 위해 무용수들은 오랜 시간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는데요. 5, 6, 7, 8 던지는 거를 해서 이 라인이 사악의 그 펄럭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전통 춤 사위와 리듬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관객들. 무용수들의 자부심도 한층 커졌습니다. 엄청 인상이 나더라고요. 마치 제가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막 으쓱으쓱하기도 했고 그 기념사진도 엄청 많이 찍으시고 이러는데 저하고 같이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괜히 더 뿌듯하기도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춤과 작품을 가지고 뉴욕에 가서 성공을 하고 왔다라는 건 저는 우리 춤의 저력이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랙핑크라는 그룹은 한복을 많이 소재로 콜라보를 많이 했고 BTS라는 그룹은 삼고무랑 부채춤, 탈춤 이런 작품들을 안무에 응용을 했고 데치타라는 음악을 또 사용해서 음악을 또 많이 편곡하고 만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우리나라의 무용, 우리나라의 것이 더욱더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구나.